오늘 우리 시간에 요한복음 강의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거듭남의 진리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하고 달리 요한복음은 진리에 관하여 생명에 관하여 쓴 하늘의 책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사람으로 볼 때 최고의 사람들이 뭐냐? 왕! 그렇죠? 왕! 그 왕의 관점에서 성경을 쓴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 종으로 왔다는 것은,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왜? 우리가 사람의 모양과 똑같이 이렇게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점에 관하여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올려놔요. 그래서 하늘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요한복음은 이해하기가 쉽고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서른 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셨더니 그때 수많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지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일을 하셨다라는 대목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거듭남에 관한 본질, 거듭남이 무엇이냐 라는 거듭남의 본질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거듭남의 본질과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남의 방법, 그 다음에 그 거듭남의 과정은 어떤 모양으로 거듭난, 거듭남의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거듭남의 그 결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요. 16절부터는 사도 요한의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왜 그 독생자를 보냈는데도 안 믿는 거 아니야? 그 안 믿는 또 이유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비밀들을 다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더욱더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친구의 등장으로 인하여 시작입니다. 1절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그 사람의 신분은 바리새인. 그 사람의 직책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지도자라는 말은 아르콘이라는 말인데요. 대빵이라면 대빵. 예, 룰러, 캡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빵이라는 뜻이에요. 최고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꼭대기에 있다 이 말이고요. 바리새인이었다. 당시의 종교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있었다고. 이름이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왜 니고데모라고 그랬죠? 네? 데모를 많이 했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하나도 빈말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어요. 빈말로 등장하는 이름이 없어요. 진짜요. 하나님은 다 성리 가운데 불렀어요. 그러면 왜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모태로 들어가서 우리가 거듭납니까? 해가지고, 이 어리석은 영적 무지를 가진 자야. 라고 책망.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육의 땅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을 들었는데, 그 책망을 들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 니고데모란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겠죠? 니고데모라는 것은요, 니코라는 말은 지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억압하다 그런 뜻이에요. 데모라는 것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백성이란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도 백성을 지도하고 다스릴 만한 사람이라면 영적 진리도 뛰어나야 되는데 그랬다 못했다? 그렇지 못했다. 이 사람은 배움에 있어서는 최고의 꼭대기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네? 종교인으로서는 최고다 이 말이죠. 신분적으로도 최고다 이 말이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인물적으로, 학식적으로, 학벌로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최고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 이름도 백성을 지배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최고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호되게 책망을 들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지리도 똑같이 잘 배울 수 있다. 그거하고는 이거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배우고 못 알아도요, 믿음 하나 가지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우리가 서울대 안 나와도 전혀 관계 없어요. 저도 서울대 안 나왔어요. 못 배워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글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글자 몰라도 상관없어. 듣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글자를 꼭 알아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뭐 이게 예수의 글씨를 믿게 되면 글자를 막 알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찬송을 하다 보니까 알아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왔는데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2절 보니까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랍비요, 랍비라는 것은요, 랍비의 정규 과정을 이수해서 졸업해서 학사모를 써야 랍비라고 칭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랍비라는 나이가 되려면 최소 40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랍비로서의 정규 율법 교육 과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도 뭐예요? 랍비요.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대단히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에는 아시겠죠? 자기 딸에는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어우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상당히 우대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우리가 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둘이 왔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온 선생님들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라는 것은 혼자 왔지만 또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끝에가 끝장에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은 유대인의 지도자, 지금 벌써 최고 종교 의결 중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라는 거예요. 사내들의 공의회의 회원은 72명으로 구성되어서 여기서 사형하면 죽여요. 대단한 법률기구입니다. 종교재판기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도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이러 수많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때 반대했던 두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독사의 짓을 한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듯이 어디를 가더라도요, 눈과 귀가 열려진 사람이 한두 사람쯤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요, 찾아온 것에 의해서, 찾아온 것과 주님을 랍비라고 부른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기는 나이가 많아! 유대인의 지도자나 칭함을 받으려면 나이가 많아요. 아주 50살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존경받고 우대받은 사람이었는데 청년 예수님을 말이죠. 30살밖에 안 되는 예수님을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랍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표적들을 보았든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든지 했어요. 왜냐하면 22장 23절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무슨 표적을 행했나 봐요. 기적 같은 걸 행했는데 그런 것을 듣고는 아 이분은 선생님으로서 독특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가면 체면이 말이 아니고 지금죠? 네,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데 그 청년한테 찾아가면 그 청년한테 배우러 가는 제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요 자신의 체면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요 자신이 거만을 삼습니다. 주님 앞에 거만을 삼는 안 나와요. 나 쓸만하고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무슨 예수님 필요하냐 이 생각이요 잠들이 있어요. 다 이 사람은 다행히 감사하는 것이 인생에 쉽게 말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지 않았으나 주님 앞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으려면요 암병에 걸려가지고 말기해야 어떻게 내가 이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의사가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선생님 우리나라에서는 해볼 방법이 없네요. 지금부터 항암주사에 들어갔는데 항암주사 8번을 맞는데 과연 8번을 견딜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항암 요법을 들어가겠습니다.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돼야 아유 내가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 간 사람은 아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서 내가 이런 병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회개한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어렸을 때도 교회 한 번 안 나간 사람은요 그것도 안 찾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밤중에라도 찾아온 거 보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신의 당면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만 보고도 뭔가 있겠다 싶어서 찾아왔다는 이 사실 자체는 참고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박수 쳐줄 만해요. 왜? 체면이 있어서 저녁에 오기는 왔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찾아왔잖아요. 찾아오니까 회개함을 받는 할렐루야. 책망을 들어서 야단을 맞았지만 돌아가서 그가 회개하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진리를 분명히 발견해서 나중에 예, 침향 섞은 것 백근종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체에 장례를 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는 철저하고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지위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그의 길을 확 꺾어버립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대답을 해기를 바랬어요. 저기 니고데모는 오 나를 알아보았습니까? 참 눈이 좀 밝으신 분이네요. 네 그래요 내가 좀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며 예수님도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기로 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이 배워서 들어가요? 높은 지위에서 들어가요? 돈 많이 써서 들어가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보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마귀고 그것이 지옥가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이 없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오늘 한 달 한 달 못 구는 타작에서 하루에 밥 세 끼 넘어가고 있으면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일날 나올 때 빈손 들지 않냐고 뭔가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해요. 할렐루야. 별로 감사 안 되시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못 드린다니까요. 11조 못 드려요. 많이 벌어봐요. 한 달에 1억씩 벌어봐요. 1000만원 11조 드리겠어요? 100만원밖에 안 드리니까 10만원 드릴 수 있지. 1000만원을 100만 그때 1억 벌 1000만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네. 근데 참 우리가요 문제가 있고 돈도 좀 덜 버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뭐지? 너무 많아도 이건 내놓기가 쉽지 않아. 예? 하나님께서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을 때까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몇 천만 원 드리고 만 원 내서 아, 그 우리 홍수 목사님 드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홍성관 날 애누리 가서 그날 딱 받는 날 그날이 주일이 아니고 그날 가져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누리 홍성 권사님 드리겠는데 홍성희 권사님도 아들 이력식 보러 오면 고민 될 걸요 그래도. 고민 안 돼요. 고민 안 돼요? 고민 안 돼. 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그렇게 고민 안 돼. 그렇죠.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봤자 이건 나라면 천국에는 못 보내는 거예요. 저 영의 세계는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모든 것들은 누리는 것 뿐이지 천국에는 보낼 수 없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다. 뭔 얘기냐 이 얘기냐 지금. 네, 당신이 똑똑하지만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다는 말은 단지 눈으로만 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니모데가 깜짝 놀래요.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이잖아요. 자, 여기를 보세요. 사람은 두 번 출생합니다. 따라서 자, 사람은 두 번 출생해야 한다. 첫 번째는 모태로부터 탄생하고 모태로부터 출생하고 둘째는 하늘로부터 출생해야 된다. 이 하늘이라는 말은 이 거듭난다의 거듭이라는 말 아노덴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위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다시 태어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날 때는 육체는 부모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나 영은 모양만 가지고 태어나 그냥 생명이 없이 형태만 갖고 태어나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이 딱 태어나는 거 할렐루야. 그 순간 영이 딱 태어나면 하나님의 에센스를 탁 찍으면 영이 들어있는 아니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이 육체에 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엄마의 뱃속에 나와서 내 나이 50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까는요 중생의 이제 중생이 뭐냐 거듭나야만이 결과는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중생의 결과는 천국 가는 것이다. 중생의 결과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결과인데 중생은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중생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엄마의 뱃속에서 거듭난 게 아니라 엄마의 뱃속으로 출산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의 어떤 작용으로 인하여 그때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영은 뭐로 태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육체는 뭐예요? 엄마의 작용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뭐라고 하냐?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은 성령으로 난 것을 옛날에는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령으로 난 것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해석이. 그러나 자우지가 육으로 나는 육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두 번의 탄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가 기억하지 말라. 그 거듭나는 과정은 이런 거예요. 따라서 거듭남의 과정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거듭남의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은요, 예 복잡하잖아요. 예, 그냥 병원 입원해가지고 그냥 남편이 워크에 뭐 잡아가지고 이놈이 은밀하게 여러분 그렇게 안 했죠? 요즘에 그런 여자들이 있대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남편들이 출산하는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네, 출산의 과정을 보면 네? 아주 그냥 시들벅적해. 그래 안 그래? 네? 여자도 그냥 막 암을 쓰고 옛날에는 뭐 여기다가 여기다 뭐요? 이따 뭘 물던데? 네. 뭘 물었어요?
손수건인가 한 거? 손수건을 뭐 물었어요? 그냥 싸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힘을 쓰려고 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누군가에 그냥 이게 빨리 이빨 부러지니까 여기다가 그냥 아아아아 요란해야 되는 이 세상에 육체가 태어나는 것은 요란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태어난 건 요란해요? 조용해요? 조용해요. 조용하다니까 어떻게 예수를 표현하냐? 바람이요? 임의대로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불지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근데 여러분, 자, 거듭남의 방법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을 한 개로 보는 데도 있고요. 두 개로 보는 것도 있어요. 한 가지로 본다라는 것도 있고 두 개로 본다. 근데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싶어요. 왜 두 가지로 보고 싶냐면 천국은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 용서해준다. 이것이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준다. 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된다! 라는 걸 믿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아요. 자신이 죄인인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자신, 내가 무슨 감옥에 들어가서 난 죄 안 지었어. 절대 이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 한다고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감옥에 들어왔지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내가 감옥에 들어왔지 돈 있는 사람은 무전유죄라고 돈 없어가지고 내가 이게 죄를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찌된 영혼인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해. 할렐루야.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어떻게 사느냐? 주님께서 피 흘려 죽었지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인 만큼의 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개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식으로 물세례를 받으니까 물로 거듭된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니까 회개와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둘 다 믿음의 과정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자, 거듭남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태어나지 않냐고요. 1차 선행 조건이 하나 있으니 회개를 해야 된다는 회개를 아시겠죠? 그냥 믿으면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니까 천국 가. 회개 한 번도 안 했어. 천국 못 가요. 죄를 가만히 있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요. 얼마나 저는요. 회개를요. 예수 믿고 2년을 했습니다. 교회 갔더니 어느 날 깨달음이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하염없이 나와. 2년 동안 눈물을 펑펑 흘려.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와요.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졌는지. 여러분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살 얼굴처럼 보여요? 죄를 안 짓고 살았을 얼굴처럼 보여요? 제가 착한 아들이었겠어요? 아주 못된 아들이었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여요. 효자였는지 불효자였는지. 효자.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라.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저 실제 아들 어떻게 어렸을 때 어땠냐. 효자 아니었어요. 효자.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해드릴까. 어머니 안 오면 밥도 해고 이 마당도 쓸고 그 다음에 방도 청소하고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그래도 안 오면 어머니 마중 나가서 그 어두운 컴컴한 데 가서 아버지 니 아까 물고면 아버지 제가 니 아까 밀고 갈게요. 그래도 제가 니 아까 밀고 어머니 아버지가 뒤에서 손으로 살 제가 밀어서 이렇게 왔어요. 자손이 낼 남매가 있어도 그 중에 효장 하나예요. 저만이 효장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보지 제가 보지 않았지만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희한해요. 내가 그렇게 죄 지은 것이 없었거든요. 나는 전방에 가서 한 번도 남의 물 훔친 적도 없어요. 안 돼요.
그런 지인이 아니에요. 어, 그럼 그잖아. 그런 지인. 그런 지인이 아니에요. 네, 그런 지인이 아닌데 자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내 지인이 얼마나 내가 지인이. 그 뭐냐면 내 죄성을 깨닫는 거야. 아시겠죠? 내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 죄성. 어? 나도요. 동생들이 내 밑에 남동생이 두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니까 쌀밥이 없으니까 밀을 갖다가요. 밀을 갖다가 이렇게 익어가지고 예, 돌돌돌돌 밀어서 밀가루를 삭질해서 돌돌 말아서 착해야 이게 안 붙습니다. 착착 썰어가지고 호박은 늘었으니까 들판에 참 저 밭에 밭가상이 많이 있으니까 따다가 호박죽을 끓여가지고 하면요 호박에다가 이게 이 칼국수를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파대다고도 이 칼국수 만들어 맛있는데 호박도 맛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딱 만들잖아요. 근데 언제 만들지? 겨울철에 만들어요. 겨울철에 만들면 이게 다 못 먹고요. 많이 쓰니까 이런 양푼에다가 담아놔요. 편해요. 그러다가 저 마루에다 딱 놔두면요 살짝 굳어서 얼어요. 얼진 않지만 살짝 굳어가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요 숟가락으로 그냥 딱 두부처럼 딱 잘라져요. 딱 잘라지면요 그거 먹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런데요 배가 고픈 시절이니까 내 남동생 둘이 있잖아요. 남동생 둘이가 나보다 먼저 일어나. 무엇 때문에? 그거 먼저 먹으려고 아침에. 그래가지고 남동생들이 먹는데 내가 먹겠다고 먼저 일어나면은 에? 되겠어요? 그래서 니네들 좀 먹어라. 니네들이 먹다 남은 것 좀 있으면 먹지. 그렇지만 속으로는 괘씸한 것 같으라고. 너희들이 죽을 때 뭐 하나 예? 호박이라도 한번 깎아봤어. 아니면은 예, 밀가루 이거 썰어봤어. 다 내가 했는데 세상에 나한테 감사하는 게 한 번도 않고 처먹다니 괘씸한 놈들. 이라는 마음이 속에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요. 없었어요. 그러면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요 다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독이 빠져나와가지고 얼굴이 지금 이렇게 안 늙잖아요. 독이 다 빠져나가고 독이. 여러분 병이 안 나면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그러면 그 눈물로 독이 다 빠져나가니까. 네? 죄의 독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가 그때 나오더라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나 버려도 되는데 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요. 주님한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러 오시다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죄를 회개해야 그 다음에 생명도 들어와서 살아요. 자, 내 몸에 이 병이 가득 있는데 약 먹는다고 나아요? 안 나아요. 이 병에 독이 나가야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같이 먹으니까 쌤쌤이요. 병도 있고 낫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독이 나가고 약이 들어오면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이자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이거 회개, 물로 물세례하듯이 죄사함과 성령세,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 두 가지 가치. 죄사함이나 거듭남의 본질은 뭐냐? 회개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지고 온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는 할렐루야. 어머니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것을 분배해서 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순간에 생명을 성령으로 분배해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 오직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영적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9절 디모데가 대답했는데 어찌 그러한 일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요란하지 않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되기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부터 진리를 계시를 받아가지고 물세례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세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다 증언했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니까 회개하라 했는데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해라는데 그게 안 하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믿음이 없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 위에 천국에 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장식하면 아시겠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죽음과 동시에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에 들어간 적 없어요. 아직.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모세가 광야에서요 노뱀을 만든 것은 장대에 따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죄를 지었지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물겠어요. 독뱀이라 막 독이 가지고 물어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막 하루도 몇천 명씩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다 죽게 생겨서 살려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불뱀의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원망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럼 장대에 높이 장대를 달라 장대 위에 높이 노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의 형상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면 뱀에 혹시 물려서 죽어간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라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미친 것들 장대 위에 노뱀 달아놓은 거 쳐다본다고 복이 없어져? 완전 돌았구만. 그 사람은 그날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려고 방법을 만든 거예요. 해독제가 없어요. 거기에 해독제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독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해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는요 경금은 기어나와서 본 사람은 다 살았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십자가에서 죄의 도구로 죽어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셨다라는 것으로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장대 위에 높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뱀이 되셔가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 내고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정해서 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긴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고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하신 방법대로 예수님 오셔서 죽은 거예요. 자 보세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서 구원 받는 줄 알았냐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응? 내가 한 일을 믿어라. 할렐루야. 너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믿어라. 그 믿는 것이 율법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때 비로소 인생이 노력해서 사카모니처럼 노력해서 무슨 죄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서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믿어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16절 21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요 세상을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왜 아들을 믿는 자가 산다. 왜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노뱀처럼 죽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믿으면 산다는 거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에 그렇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여기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깨달으면 세상 사람이 예수 믿을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 태어나서 살아갈 때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자동 지옥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요, 난 돈 잘 벌고 높은 지위가 있고 말이죠. 좋은 집에서 사니까 떵떵거리고 살지만 지금은 다 무대 떠나내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지금 지옥으로 떠나내고 있어요. 누군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이미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살아있으니까 마귀가 거짓을 해가지고 돈으로 제 지위로 학벌로 그걸 높여주니까 괜찮은 것처럼 지금 착하고 있는 건데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 공백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죄에 오염되어서 치명적인 독이 퍼져버린 상태예요.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마귀가 그렇지 않다라고 포장을 시켜가지고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떠나내가다가 주님을 만났으니 잘 만났으니 할렐루야. 누군가가 튀김을 던져줬잖아요. 너 교회 가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그 튀김을 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예수만 기도 예수만 지리냐? 사카버니도 있고 마오메트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옥으로 지금 쓸려가고 있어요. 지금 쓸려가고 있죠. 지금 곧 죽어요. 곧 죽어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요. 독이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을 보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데 당신 형상과 모양들 지금 사랑하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내 아들을 대신 보내서 이 죄값을 지불해서 지옥까지 안게 하고 생명을 보내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길이야? 이렇게 한다잖아요. 이 착각한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최후 통첩으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것을 거절 안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말이죠. 마지막 방법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만 길이냐 이렇게 얘기하니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고 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이런 머저리 같은 사람들도 많죠.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잖아요. 지금 지옥 가봐야 알아요. 지옥 가봐야 돼요. 죽은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육체가 깨지는 순간 주님을 믿을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걸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멍청해. 이 성경 말씀 이렇게 보고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예수 말고도 길이 있다. 사카모니도 죄 지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마오메트도 죄 지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우리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주 밖에서 하나님 오셨어요. 왜?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밖에서 오셔서 저 천국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건지려면 피 흘려 속죄를 위해서 사람들은 죽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것을 믿는다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집행유예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용서받으라 그랬는데 끝끝내 거부하고 예수만 길이냐? 나는 다른 길도 있다. 개독교들이다. 지옥 가면 알 거예요. 지옥 가면 알아.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알아.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왜 그 사실을 성경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 죽어봐야 안 돼. 답은 없어. 죽어봐야 안 돼. 우리는 그 전에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고하는 방법이 아시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도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요, 죄 짓는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 믿으면 자기의 죄를 드러내야 되니까 수치심에서 안 드러내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존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까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느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는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치명적인 지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안 붙잡아. 아직 살만하거든요. 그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빛에 나오면 자신의 부끄러운 서러운 수치가 다 드러날까봐 감춰버리는 거예요. 감춰버리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드러내야 수술받아야 사는 놈이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저희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 나 병원 가야 됩니다. 왜? 이가 많이 아프대요. 근데 그걸 감춘 거예요, 계속. 그럼 나중에 너무 많이 아프니까 나한테 멀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딸하고 약속했어요. 그래, 멀리 하고 가보자. 그러면 말다치지 마세요. 갔어요. 미래 치과 가가지고요. 검사를 했더니, 견적이 얼마 나오냐. 62만 원 나왔어요. 썩었어. 위아래 썩고 막 썩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몇 달에 걸쳐서 할부로 내가 갚았어요, 지금까지. 빨리 내놓으면은 10만 원도 안 들어갈 것을 감추고, 감추고,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이제는 아파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다가 감췄으니까 지금 괜찮지 않느냐. 62만 원 끝났지. 그렇지 않으면은 수백만 원 갚으려 했어요. 우리의 죄는 감추면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감추지 마요. 우리 주님한테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해야.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 죄가 더, 죄? 이거 도그릇에 드러내야 수술해야 사는 거잖아요. 이거 감추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 이거 나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얘기해서 우리가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에 관한 비밀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